올해 영화계엔 특별한 흥행 공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전편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되는 후속작은 높아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올해는 속편들이 극장가 흥행을 하드캐리 중인데요. 5년 만에 뭉친 공주2는 속편 흥행 공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네플레이와 함께 살펴보시죠. 공주2에는 진태역의 유해진, 철령역의 현빈을 비롯해 진태 가족 구성원인 장영남, 임유나, 박민아는 물론 철령이 뭐래? 야 내가 무슨 자판기야 누르면 나오게? 진태의 상관인 표반장 역의 이혜영 배우까지 전편과 모두 동일한 캐스트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리즈물에서 주요 인물을 동일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보다 스토리에 몰입하고 고정 팬층을 확립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머 너무 멋있는데? 아유 정말 봐봐 저기 철령이 어머 철령씨 철령씨 똑같이 멋있는데? 전편의 캐릭터들이 관객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실제로 예고편이 공개되고 많은 팬들의 환영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합을 맞춰본 배우들의 강력한 케미스트리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하면 철령의 휴지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도 공주만의 결을 고스란히 살려낸 생활밀착형 액션은 몸을 사리지 않은 배우들의 여령과 어우러져 신선한 재미를 안긴다고 합니다. 공주2의 부제가 인터내셔널인 만큼 이번 편에는 해외파 인물이 두 명이나 등장합니다. 진태와 철령이 다시 공주하게 된 이유인 글로벌 범죄 조직의 리더 장명준 역의 진성규와 그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 참전하는 FBI 쟁력의 다니엘 헨이가 그 인물인데요. 특히 드라마 내 이름은 김상순 이후 17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현빈과 다니엘 헨이의 재회,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 이후 5년 만에 악역을 맡은 진성규의 연기 변신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호구로 보이니?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진태와 철령의 반가운 브로맨스와 더불어 뉴페이스 잭을 통해 삼각공주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주 수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공주2에는 조금 다른 삼각구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민영은 철령과 잭 사이에서 홀로 갈등하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나 홀로 삼각관계를 통해 전편보다 확장된 매력과 존재감으로 그게 유쾌한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네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전편과 비교해 인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멍게보셨습니다. 교총 고맙소요. 나눴어.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죠, 그죠? 어? 없네, 총. 공주측 1. 총기는 남측 형사가 복원한다. 남한에 일단 두 번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한 점들. 이 두 번째는 여유로움과 전에 공주에서는 와이프를 잃은 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여유있고 밝은 부분을 조금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남한 방문 2회차 만에 여유롭고 능청스러워진 철령과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 야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 중인 진태, PC방에서 사람 팬 게 사이버 범죄? 뷰티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긴 민영까지 사랑입니다. 아! 이모는 얼마 벌었는데? 36,000원. 하루에? 1년에. 관객들은 속편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충분히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는 관객분들이 기대하시는 익숙함에다가 또 관객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움을 더 최대한 가미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조 시리즈에게 바라는 익숙함은 무엇보다 웃음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고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도 온 가족이 즐겁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연휴 맞춤 영화 공조2가 이번에도 관객들의 취향 저격에 성공했을지 9월 7일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